차포 다 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을 때도 원단은 1등. 내가 이걸 하면서 입어본 것 중에는 진짜 좋아요. 반갑다 형님들. 할로할로마. 네, 일단 오늘은 WML 지금 완전히 뜨고 있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신사막 2등 찍고 했던 난리난 스트리트웨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와! 구성품은 간단해요. 티, 그냥 기본. 근데 약간 비비드한 컬러부터 검정색, 회색, 흰색 이렇게 있고요. 나일론 재질로 된 팬츠, 여러 가지 색깔이 구비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도 그렇고, 양말. 신발 빼고는 모든 게 다 WML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컬러들 조합해서 입어보면서, 부제는 색 조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궁금해하는 컬러 조합. 어떻게 해야 기본 티를 이쁘게 입을 수 있을까를 오늘 WML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그럼 색 조합 WML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착장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에 모자로 포인트를 줬고요. 빅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로고의 컬러 조합을 진짜 잘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냥 기본 블랙 바지를 입어봤고요. 통도 좋고 기장도 적당하고요. 요즘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의 기장이고, 그리고 모자가 일반 볼캡은 거의 다 코튼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같이 나일론 원단이고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단을 썼고요. 티셔츠도 아까 얘기했지만 16수로 만들어가지고 무게감이 있고 완전 무겁고 막 그래가지고 어깨가 처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입었을 때 원단 좋다 그러면서 기장감도 좀 있고, 남성분들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조금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려야 되냐 해서 별의별 제품들이 많아요. 뭐 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힘껏 양껏 내미셔도 비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아주 좋은 원단이고, 흰색 하나, 저 안에 속옷도 안 입었는데 슉 비침이, 아예 속 비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흰색을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입어본 이유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짠! 일단 첫 번째 착장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착장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자, 두 번째 착장 입고 나왔습니다. 예, 일부러 바지, 양말, 신발은 건드리지 않고 티셔츠랑 모자만 건드렸습니다. 요 색깔이랑 모자 색깔이랑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맞춰 입어봤고, 그 민트 컬러를 사람들이, 남성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민트 컬러가 생각보다 멋내기 쉬워요. 블랙 컬러 바지에 그냥 하나만 입어도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여기에 뭐 버킷을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볼캡 같은 걸 편하게 쓰셔도 되고, 블랙이랑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컬러가 이 민트 컬러입니다. 네.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땐 이쁜데 입었을 땐 뭐야 왜 저러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거 새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에 이렇게 착 맞는, 원단이 내 몸에 감쌌을 때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 모자는 손빨래, 물빨래 다 가능하답니다. 블랙과 민트로 조합을 한번 이루어 봤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착장은요, 컬러 매칭을 그냥 화이트 양말, 스포츠 양말은 하얀 양말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하얀색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 가지 옷 컬러에 매칭하기가 흰색 컬러가 제일 무난하고 편하고 쉬워요. 거기에 민트를 입은 이유는 좀 시원해 보이고 그레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민트랑 전체적인 컬러를 설명을 하자면 지금 약간 블루 계열이에요. 조금 더 시원한 여름 느낌이 나는 착장입니다. 착용감은 좋습니다. 지금 감싸는 느낌이에요. 뒷 로고가 살짝씩 다르죠? 보이죠? 배우 로고도 좀 다르고요. 요 민트 컬러는 제가 X라지를 입었었어요. 근데 요건 2X라지입니다. 스탠다드 핏과 오버핏의 중간 정도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 길이도 적당하고 원단도 좋고 색감도 너무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원단 너무 좋아요. 요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제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디테일입니다. 앞에서 봤을 땐 몰라. 근데 이렇게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걸었을 때 딱 보이는 느낌. 아주 좋고요. 가격이 진짜 이 원단에 비해서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원단이면 거의 6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아도 줄 확률이 되게 없고 변형이 아예 없을 만한 좋은 원단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느낌이 듭니다. 광고고 나발이고 차포 다 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을 때도 원단은 1등. 내가 이걸 하면서 입어본 것 중에는 진짜 좋아요. 시원하죠?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하의는 똑같습니다. 상의만 바꿨어요. 요 민트를 퍼플이랑 조합을 한 이유는 여기 민트 컬러로 글씨가 써 있어서. 회색 모자,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모자인데요. 이 모자를 쓴 이유는 보라색과 굉장히 그레이가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요, 형 촬영하시면서 뭐 좀 루즈하거나 너무 겹치는 느낌이 있으면 갖고 오신 선글라스 써도 됩니다 해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입었을 때
더 어두운 색보다는 조금 밝은 색 계열의 뭐 팬츠나 액세서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짙은 색을 입으면 되게 사람이 좀 딥해 보이고 안 좋아요. 청바지를 입더라도 찐청보단 연청 느낌의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밝은 톤을 입으면서 색깔이 다 컬러가 모든 컬러가 살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한번 보여드렸고, 보라색 어려워하지 마시고 민트 이렇게 과한 컬러끼리 붙어도 굉장히 시원한 여름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거기에 회색 그레이 컬러랑 보라색 컬러는 퍼플 컬러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민트가 되게 매력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번째 착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착장입니다. 민트랑 블랙이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트 블랙 착장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중간에 이 컬러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죠? 좋죠? 민트. 그러니까 남자들이 검정 반팔티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민트 바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새로운 룩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냥 모자도 검정색 쓰시면 돼요. 포인트는 다 바지로 몰아버리는 거지.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 똑같은 옷,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 입고 있는데 엄청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컬러플레이의 힘입니다. 지금은 네온 컬러. 작년, 재작년부터 네온 컬러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여름하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더 좋으니까 바지와 모자로는 조금 밝게 가고요. 티로 조금 중심을 잡아줬죠. 그래서 블랙 컬러는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탁월한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쨍한 컬러들을 위아래로 한번 해봤습니다. 귀여우면서 힙하지 않아? 괜찮지 않아? 먹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로 모자로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 같이 모든 컬러가 사는 느낌이 들고요. 양말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같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컬러를 신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런 네온 양말은 검정 반바지가 됐건 뭐가 됐건 입었을 때 그냥 네온 양말 하나만 신어도 굉장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티셔츠가 39,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지가 조금 더 비싸고, 그죠? 근데 무신사에서 기획전을 한답니다. 근데 이 티셔츠가 진짜 말도 안 돼. 무조건 사야 돼. 이 정도의 원단을 쓴 거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흰색은 무조건 사야 돼. 흰색은. 제가 옛날 반팔티 소장 그 반팔 때 10년 입었다 그랬잖아. 솔직히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5년 이상 무조건 있습니다. 변형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 착장입니다. 자, 일곱 번째 착장입니다. 그만 입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계속 입고 있어요. 지금 촬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조합하다 보면은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남자면 뭐? 예스. 진한 딸기 우유 색깔 핑크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이게 연한 색깔의 핑크거나 더 진한 찐 핑크는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너무 베이비 핑크도 아니면서 너무 찐 핑크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 아주 잘 빠진 농도 짙은 핑크고요. 거기에는 블랙을 입은 이유는 블랙 컬러랑 굉장히 핑크가 잘 어울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양말도 일부러 블랙 테두리 들어가 있는 WML 양말을 신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으면서 심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색 조합하다 보니까 끝도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옷이랑 뭐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 기분이 막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착장. 명품들! 자, 마지막 착장, 여덟 번째 착장입니다. 오렌지, 화이트, 그린? 뭔 그린이냐? 연두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컬러 조합을 할 때 티에 박혀있는 로고 색깔을 보면은 아, 그 두 개는 되게 잘 어울리겠다 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여덟 가지를 입어봤는데 아직도 입을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여기에 블랙티를 입어도 되고 민트티를 입어도 되고 예쁜 조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컬러로 계속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에는 오렌지 컬러 산뜻하게. 요즘 옐로우나 오렌지 계열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입었을 때 되게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WML 제품으로 풀착장을 했을 때 양말까지 양말, 바지, 반팔티, 모자까지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와, 그러면 컨버스 진짜 세일하는 거 아울렛 같은 데서 잘만 구하면 3만 원대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신발까지 3만 원. 속옷은 내가 얘기만 안 하면 어디 가서 몰래 어쨌든 미안합니다. 유튜브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네,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쁜 옷, 밝은 옷, 쨍한 옷, 산뜻한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기분 전환하실 겸 올여름 WML과 아주 합리적인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나란 사람은 기방씨. 이상 WML과 함께한
김방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자. 할로 할로 왕. 어우 너무 이뻐. 짠.